경기도 의정부 시가 이달부터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범 운영합니다.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거리에서 수집한 담배꽁초 200g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한 장과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. 시는 담배꽁초를 쓰레기통 등에서 다량 수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우선 주민센터 소속 자율청결 봉사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수거 보상제를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.